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원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그 좋은 그 이유는 뭐냐면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아, 요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구나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핵심 개념은 계속 문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풀다 보면은 뭐야?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 또 나오네? 아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어떤 문제를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 13회 1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11번부터 30번까지는 어떤 출제 경향을 담고 있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13회는 사실은 12회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12회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13회는요, 이 개념을 노출시켜서 바로 정답 찾기가 가능한 문항의 다수예요. 예, 13회를 본 친구들은 참 쉽게 문제를 좀 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고난도 문항, 한 문항밖에 없어요. 예, 26번 정도를 고난도 문항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문제가 쉬웠을지 그 쉬운 문제 한번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을 탁 떠올리시면서 연결 네, 잊지 마세요. 강의 노트 딱 항상 옆에 펼쳐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문제 주목 갑니다. 주목. 예, 딴당 예, 등장했죠. 자, 이 문제 왜 주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별 표시를 딱 주목 이 문제 11번 이렇게 딱 띄웠느냐? 또 나왔어요. 네, 12회에서 나왔던 제가 분명히 해설했던 그 문제가 지금 여기 땅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목이라는 그 문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과제에 따라 모둠에서 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과제 고려의 대장경 나왔습니다. 모둠별로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모둠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 청주 흥덕사와 인쇄문화. 청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청주. 그렇죠. 오소경, 서원경, 직지심취요절. 네, 12회 때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지금 또 나왔어요. 게다가 옳지 않은 거니까 답지예요. 초조대장경이 아니라 청주 흥덕사 인쇄문화는 금속활자. 그죠? 금속활자였고 직지심취요절로 연결하셔야죠. 보세요. 나왔던 문제 또 나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네, 제가 개념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매회 반복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출제지는 매번 시험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출제지는 중요한 포인트 늘 중요하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은요,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개념의 반복. 중요한 개념은 꼭 숙지하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과 폭불교, 속장경, 의천, 교장도감, 팔만대장경, 몽골의 침입과 강화도 천도 다 연결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지도에 표시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양길의 봉기, 원종 애노, 여기 나왔다. 원종 애노 나왔습니다. 사실은, 견호도 있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네, 기원 양길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건 좀 과감히 넘기시고요. 자, 견환, 원종 애노.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신라 하대. 신라 하대의 어떤 모습들이구나라는 거. 원종 애노. 기층 민중들의 어떤 그 봉기, 견원,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죠?
호족들이었던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 이랬던 시기 사실로 오른 건 도교가 전래되어 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아, 이건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예,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도교가 전래되어 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거 사실 이 선지도 12회에 나왔어요. 네, 나왔던 건 지금 또 나온 거예요. 1번, 네, 1번 삼국시대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네. 원효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원효, 이거는 통일신라. 이게 신라 하대라기보다는 신라 중대로 가야 되겠죠. 틀렸고요. 의상이, 원효와 의상은 둘 다 베스트 프렌드, 예, 너무 좋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로 엮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3번도 틀려야 되겠죠.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 불교의 종파 선종이 유행하였다. 네, 신라 하대 때 풍수지리와 선종이 유행하였다. 이런 것들은 지방 호족들의 호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 개념 있잖아요. 원광이 세속오계를 만들어 화랑의 정신적 이념으로 삼았다. 이거는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있었던 모습.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효 10조 나왔습니다. 아, 훈효 10조. 훈효 10조 왕건, 태조 왕건. 고려.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제를 파견할 것.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 것. 자, 여기 지금 풍수 지리가 지금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등회와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자, 이 간은 무엇일까요? 연등회와 팔관에. 이거 뭐 그냥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등회와 팔관에. 그죠? 자, 그러면 팔관에 대한 설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팔관에. 아, 이거 도교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지. 뭐 불교, 뭐 도교,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야. 아, 이런 개념들 공부하셨죠? 자, 염두에 두시고요. 선지 보겠습니다. 오, 행사복원 상상도도 있어요. 아, 이런 건 진짜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선물. 와우.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맞고요. 공자를 모신 문묘? 뭐야 갑자기? 공자를 모신 문묘라고 하는 건 이건 좀 고려 시대인데 공자를 모신 문묘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된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뭐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고려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중급 시험이 이래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고급 시험이라면 이 선지 1번부터 5번은 전부 다 고려시대와 관련된 선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지가 지금 갑자기 튀어요. 조선시대를 튀어요.